안녕하세요, 가든홍입니다. 요즘 장미꽃 너무 예쁘죠? 근데 장미꽃에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진딧물 100% 잡고, 그다음에 진딧물 없이 장미꽃 깨끗하고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옥상에 있는 닭장이에요. 닭장이 예쁘죠? 그래서 닭들이 살고 있는 닭장에 이렇게 장미꽃이 활짝 폈습니다. 근데 진딧물이 없어요. 그래서 진딧물을 잡으려면 진딧물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딧물이 오는 길을 원천 차단하게 되면은 진딧물 100%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보면 그 밑에 꽃받침 있죠? 거기에 진딧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양분이 거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진딧물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저희 제가 기르는 장미꽃은 진딧물이 없습니다. 또한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왜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꽃받침에 진딧물 한 마리도 없죠. 텃밭이 됐든, 그 다음에 예쁜 정원이 됐든, 그 다음에 화분이 됐든, 장미꽃에는 무조건 진딧물이 있어요. 아마 거실에서 키우는 장미꽃도 꽃이 핀다면 거기도 아마 진딧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진딧물이 일단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진딧물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아다니는 거와 그다음에 날지 못하는 것. 근데 날지 못하는 게더 많아요. 보시면 보통 보면 새순에 진딧물이 바글바글한데 한 마리도 없죠. 예,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저 뒤에도 보면 뒤에도 뭐 그늘져서 있을 법한데 여기도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딧물이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새싹이 올라오면 닭들이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을 쳐놨습니다. 망을 쳐놨더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새싹 몇 개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계속 닭들이 뜯어 먹어요. 새싹을. 그래서 옆으로 나오는 거는 바깥으로 나오는 건 뜯어 먹고, 그다음에 망 안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몇 개가 자라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저는 망 벗겨야죠. 지금은 새싹이 많이 올라올 때라서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망을 쳐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도 그늘이 져서 진딧물이 있을 법한데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딧물 없이 장미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진딧물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진딧물이 땅에서 올라와요. 흙에서 생겨가지고 흙에서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면 진딧물 있죠. 이거는 왜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딧물이 보시면 있어요. 있는데 죽었네요. 제가 어제 살짝 했는데 죽었네요. 있는데 죽었어요. 저거 왜 죽었는지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앞에는 진딧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뒤에 있는 건왜 진딧물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닭장 안에서 장미가 자라고 있어요. 닭장의 닭똥을 거름 삼아 이 장미가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닭장 아니라 제가 그 밑에 부분에 진딧물 올라오는 부분을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왜냐면 닭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닭장 안에서 올라오는 장미나무는 혹과다 진딧물이 몇 마리, 많이 있지도 않아요. 몇 마리 있고, 앞에 거는 아예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이 밖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잡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집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그 안개 뿌리듯이 한번 훅 지나가면은 진딧물이 죽어요. 보실까요? 한번 훅 지나갔죠? 벌써 이렇게 꿈틀꿈틀 되잖아요. 예. 이게는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훅 지나가면은
근데 절대 많이 뿌리지 마세요. 그냥 안개가 지나가듯이 한번 이렇게 훅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스크 꼭 쓰시고 뿌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미꽃을 예쁘게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폈습니다. 거의 다 폈어요. 이런 식으로 바람 불어 가는 방향을 따라 이렇게 훅 한번 뿌려주시면, 절대 많이 뿌리거나 가까이 대고 뿌리지는 마세요. 저는 지금 몇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집안에 보면은 집안에 있는 거실에 있는 이런 화초들 약간의 벌레가 있으면 저는 저렇게 잡아요. 여기도 보시면 진드물이 없어요. 아까 딱 이거 지금 닭장에서 있는 거라 내가 그 밑에 진드물을 원천 잡지를 못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껌하죠? 진드물이 있는 거? 껌해요. 껌은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한번 훅 뿌려 놓으면은 진드물 다 죽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진드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날라다니는 놈,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놈. 날라다니는 거는 저렇게 한번 이렇게 훅 뿌려주면은 날파리, 초파리, 그다음에 뭐 허다보니 바뀌니까 벌, 뭐 진드물 이거 싹 죽어요. 그냥 뭐 자주 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심심하면 한번 이렇게 훅훅 뿌리면 돼요. 뭐 닭한테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희는 뭐 옥상에 닭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훅훅 뿌려주면은 진드물 없이 그 장미나무 뭐 과일나무도 저는 시골 텃밭에 과일나무도 저렇게 해요. 시골 텃밭 과일나무도 지금 몇 그루가 한열 그루가 있는데 거기도 진드물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여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 내려갈 때저 보이시죠? 저 에프킬라예요. 집안에 다 가족이시잖아요. 요즘엔 에프킬라가 약간 뭐 이렇게 뭐 인체에 무해한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체에 무해한 에프킬라 사다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아주 잘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까이 대고 뿌리지 마시고 멀리서 한번 훅 뿌려주시면 가끔가다 보면 그 화초에 거미줄 같이 조그만 거미줄 치면서 거실이나 이런 데그 기생하는 벌레들이 있어요. 이거 한 마리 훅 뿌려주면 아주 잘 죽어요. 특히 초파리 같은 거 그냥 바로 죽어요. 초파리 같은 건 바로 죽어요. 근데 절대 어차피 모기나 파리 잡는 거기 때문에 걔들은 아주 직방입니다. 여기는 밖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밖에 있는 건데, 밖에 있는 것도 보시면, 보세요. 아예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 이건 밖에 있는 거. 아까 그거는 옥상에 있는 거고, 얘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도 보세요. 새순. 진드물 한 마리 없죠. 이 밖에 문은 옆에 있는 건데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이거는 얘도 저렇게도 훅 뿌리지만 저는 얘는 원천적으로 얘는 땅을 막았어요. 땅에서 진드물 올라오는 걸 얘는 100% 잡았습니다. 보시면 전 땅에다가 1년에 두번 정도만 뿌리시면 뿌리시는 시기가 그 장미꽃이 새싹이 올라올 때쯤 뿌려주세요. 그러면 진드물 한 마리도 못 올라와요. 혹시 새싹이 났는데 날라오는 놈들 있잖아요. 날라오는 놈들은 아까처럼 에프클레어를 한번 훅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약간 분홍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색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진드물약이에요. 이렇게 1년에 두번 정도만 뿌려주시면 진드물 없습니다. 새싹이 올라올 때 한번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한번 더 뿌려주세요. 여기도 보세요. 이것도 문 옆에 있는 건데, 진드물 한 마리도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꽃 하나 폈는데, 여기도 한 마리도 없어요, 진드물. 이런 식으로, 에프킬라 적당히만 뿌리면 안에도 없어요. 벌레가 안에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훅훅 뿌려주시면, 절대 많이는 뿌리지 마시고요. 훅훅 뿌려주시면, 바람 반대 방향에서 뿌려주시면, 그 바람을 타고서, 저기 뭐야 이 장미꽃이나 화초 주변에 이렇게 살짝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런 날파리나 초파리나 이런 벌레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장미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들었 꽃은 이렇게 따주세요.
따두면 또그 밑에서 바로 싹이 올라와서 또 꽃망울이 맺힐 수가 있으니까 이 시드럼 꽃은 바로바로 따서 관리를 해주시면 예쁜 장미꽃 진딧물 한 마리 없이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진딧물 땅에다 뿌리는 진딧물 약이 있어요. 제가 뭐그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름을 얘기하면 또뭐 광고가 될수 있으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땅에다 뿌리는 진딧물 약이 있어요. 그거를 엄청 많아요. 종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잘 들어요. 그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구입하셔서 땅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 진딧물 100%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라서 올라오는 진딧물 약은 에프킬라라면 훅 뿌려주시면 아주 효과가 100%입니다. 이 밖에 있는 건 진딧물 하나도 없어요. 아까처럼 닭장 안에 있는 거는 진딧물이 몇 마리 있는데 그건 내가 땅에서 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면 닭장 안에 있는 거라 닭장 안에 진딧물 약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망쳐놓은 이유도 제가 그냥 새싹이 닭이 뜯어먹어서 망을 쳤다고 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을 쳐놓은 거예요. 왜냐면 저 안에 지금 진딧물 약딱한번 쳤어요. 처음에 새싹 올라올 때한번 찍을 때한 번도 안 쳤거든요. 근데 꽃이 이렇게 만개했는데도 진딧물이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딧물 잡으시면은 아마 장미꽃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도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